자, 이제 2단의 속도로 제가 4단. 자, 이번 6단의 속도로. 이번에 DC에서 출시한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무선 실리콘을 소개해드리고 실리콘 작업이 많으신 두 분을 뽑아서 무료로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실리콘 작업이 많으신 분들에게 좀 작고 가볍고 휴대하기 편하면서 사용하기까지 편리한 무선 실리콘을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가성비가 너무 괜찮은 DCA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모델은 ADP J12라는 모델로 나왔습니다. 12V의 전압의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실리콘건 본체 하나, 12V의 2.0A 배터리 2개, 그리고 충전기, 그리고 소세지 튜브 600ml 키트 세트, 어깨끈, 사용설명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DCA 브랜드의 무선 실리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마음먹은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작고 힘이 정말 세기 때문인데요. 이 지금 무선 실리콘이라는 제품을 쓰는 분들의 대부분이 이 실리콘 작업이 정말 많으신 분들이 쓰시게 될 제품인데, 실리콘 작업을 하는 환경이 바닥이나 혹은 내 정면을 바라봤을 때 기준 가슴 쪽까지만 가더라도 괜찮은데, 내가 지금 실리콘을 쏘아야 되는 환경이 내 가슴보다 위로 올라가는 순간에 이 실리콘의 무게가 100g, 200g이 더 나가느냐 덜 나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게 크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고 가벼운 걸 쓰자니 이 밀어주는 힘이 조금 부족하고 밀어주는 속도가 부족해서 불편함을 느끼시고, 그렇다고 힘이 센 제품을 쓰자니 18V라는 이 무거운 제품을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거든요. 국내 메이저급 어느 브랜드와 비교하더라도 가장 가벼운 무게를 일단 출시를 했고요. 그렇다고 밀어주는 힘이 2000Nm 이하의 힘이 아니라 3400Nm 의 힘으로 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밀어주는 속도는 초당 13mm라는 속도로 밀어주게 돼 있어서 시중에 나와 있는 18V 제품들과의 스펙과 거의 비슷한 스펙으로 나왔는데, 배터리 포함 무게가 1.8kg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높은 곳에서 실리콘건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이 와이어 로프나 일반 노끈 같은 것들로 한 손으로 작업하다 혹시나 떨어뜨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내가 가진 무선 실리콘건에 이렇게 묶어서 보통 사용을 하십니다. 근데 지금 DCA 제품의 경우 이 전용 어깨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높은 곳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다가 혹시나 손에서 놓쳐서 떨어뜨릴 우려까지도 방지를 해놓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제품을 가지고 직접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얼마나 무게가 가벼운지, 그리고 밀어주는 힘이라든가 실리콘이 나오는 정도, 그리고 멈추었을 때 이 새어 나오는 게 있는지 이런 여부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이 실리콘을 절단을 하겠습니다. 이 절단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이 나사선의 안쪽까지 절단을 해버리면은 이 노즐을 장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바깥쪽에서 절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사선이 살아있고 여기에다가 실리콘 노즐을 끼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위쪽에 빨간색 이 트리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뒤에 기어봉을 당기면 뒤로 당겨집니다. 이 상태에서 실리콘을 장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지금 뒤쪽에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1단부터 6단까지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에 맞게끔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 2단 정도로 세팅을 하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서서히 밀려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나올 겁니다. 갑니다. 자, 지금 2단의 속도로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보통 무선 실리콘의 경우 자 이렇게 쏘다가 놓았을 때 튀어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딱 정확하게 뒤로 어느 정도 살짝 물려주면서 튀어나오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또 속도를 올렸을 때는 제가 이번에는 한 4단 정도로 똑같이 옆에 쏴 볼게요. 그래서 2단일 때와 나가는 속도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가볼게요. 하나 둘 셋. 자, 이번 4단. 확실히 나가는 양이랑 속도가 빠른 게 표현이 되시죠? 제가 앞에 노즐을 일부러 넓은 걸 장착했습니다. 나가는 모습을 좀 더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잡았는데, 지금 2단으로 한번 4단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실리콘을 벌써 한 통 다 써버렸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도 똑같이 아래쪽에 빨간색 레버를 누르신 상태에서 기아를 뒤로 당기면 쉽게 이렇게 실리콘을 뽑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단으로 바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갑니다. 6단. 이야,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한 번 더. 쭉 빨리 오더라도 6단이라는 속도는 당겨야 되는 속도도 엄청 빨라져야지만 이상적으로 끊기지 않고 딱 와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6단이 주는 속도가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게 밀어주는 힘과 밀어주는 속도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렇게 지금 두꺼운 노즐로 많은 양의 실리콘을 내보내면서 빠르게 오더라도 끊기지 않고 나오기가 힘든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빠르게 굵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에 지금 노즐만 원래 또 뾰족 노즐, 좁은 노즐로 바꾸게 된다면 훨씬 더 좁은 간격으로 실리콘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다음은 제가 천장에 올라가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깨끈이 들어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시다가 실리콘건을 놓친다 하더라도 내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가능하고요. 제가 바로 이제 천장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천장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무게에 1-200g에 굉장히 민감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작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건 뭔가 꼭 벌써는 기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게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이 기계 자체가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무선 실리콘건 중에서는 가장 가벼운 쪽에 속하다 보니까 큰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위쪽을 쏘았을 때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렇게 싸지는 모습이고요. 지금은 제가 2단의 속도로 작업을 했는데 속도를 조금만 더 높여서도 작업을 해볼게요. 6단의 속도로 가보겠습니다. 자, 확실히 지나오는 속도가 훨씬 빨라도 빈 공간이 하나도 없이 작업이 됐고요. 밑에 2단일 경우에는 제가 조금만 빨리 지나가더라도 이렇게 빈 공간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내가 작업하는 이 지나가는 속도와 이 실리콘건이 나오는 속도를 내가 처한 환경에 가장 적합하게 맞추신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을 내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장시간 작업하다 보면 혹시나 손에서 이렇게 실리콘건을 놓치는 경우도 허다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어깨끈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소하지만 높은 곳에서 외벽에서 작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이렇게 사용을 모두 해보았습니다. 네. 작고 무게가 가벼운데 반해 이렇게 굵은 노즐을 사용해서 6단이라는 속도로 쭉 밀고 나가더라도 속도가 늦춰지거나 빈 공간이 생기거나 하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았던 부분은 이 저가형의 무선 실리콘건을 쓰시다 보면은 내가 이 실리콘건을 밀어주다가 트리거에서 손을 뗐을 때 질질질 새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경우 밀어주다가 멈추면 다시 뒤로 어느 정도 물려주기 때문에 새어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벽을 작업하시든 이 실내를 작업하시든 연속적인 작업이 많으신 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사용한 실리콘은 일반 보편적인 이 플라스틱통에 들었는 카트리지 타입의 실리콘이었지만 이 외벽 창호용을 또 이 소세지 튜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구매하시면 이 소세지 튜브를 밀어주는 이 키트가 또 따로 들어있기 때문에 이 튜브용을 쓰시던 플라스틱형을 쓰시던 양쪽으로 다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다 너무 괜찮았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세지 튜브를 사용하기 위한 이 기어봉이 처음에 상자를 여시면 없을 거예요. 이 상자를 연 다음에 안쪽 이 트레이를 빼야지 이 안쪽에 들어있더라고. 이게 길어가지고. 그래서 열어봤는데 소세지 튜브 600mm를 사용하는 기어봉이 없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트레이를 완전 여시면 아래쪽에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가 실리콘 작업을 많이 해서 혹은 무선 실리콘건이 필요하셨던 분들 중에서 제가 지금 배터리 두 개 풀세트로 두 분께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늘 하셨듯이 영상 바로 아래 더보기란을 누르시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이벤트 신청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신다면 터치를 하시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다면 클릭을 하신 후에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금 무선 실리콘 건이라는 제품 자체가 일반 분들한테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실리콘 작업을 해야 되는 양이 많을 경우에는 분명히 일반 수동
통으로 사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빠르게 작업이 가능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제품의 금액 자체가 배터리 2개 그리고 600mm 소세지 튜브 키트를 포함해서 18만원 선 정도에 가 있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일반 메이저급 무선 실리콘의 본체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 풀세트를 다 구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또 괜찮은 실리콘건을 찾으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동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